그 목 풀고 이러면은 목 푸는 걸로 기싸움 같은 거 안 해? 완전하지. 완전해. 야, 한번 보여줘 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자,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한양대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때는 축제 때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구경을 못했어요. 어떻게 축제 때 수업을 시키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학과는 어디 학과입니까? 성악설을 봤어요. 성선설을. 성악설, 성선설? 갑자기 왜 물어봐? 잠깐만. 근데 나는 사실 성악설을 믿어요. 오늘 성악가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궁금했어. 나 성악가 수업 어떻게 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우리가 실용음악과도 갔다 왔잖아요. 성악가는 또 다른 거란 말이야. 내가 기억하는 성악가 친구들의 모습은 이제 막 이렇게 피아노 치고 있으면 그 업라이트 피아노에 딱 기대가지고 이거 성악가 노래 아는 거 있어?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하 안양대. 근데 나 여기 한양대, 우리 군대 있을 때 통합병들 중에 한양대 출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될 때 우리나라 국가 이렇게 다 부르고 이런 거 있어요. 한양대 출신? 네, 있었어요. 찬이, 건무기. 건무기는 여기 다닌다. 이 새끼 이거. 후임이에요? 선임이. 오늘은 과장이 있습니다. 있었던. 오, 한양대 사자네 여긴 또. 한양 글씨로 사자를 만든 거래요. 한양 글씨로 사자를 만들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아니 시청자 여러분, 여기 한양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한양 있는데?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 한양이 있어? 없는데? 멀쩡. 오! 한양이네? 멀리 보면 보이는 건가? 쉬, 보이네. 이러면 벌크업한 느낌. CH 창섭. 아! 갑시다! 성악 배우러.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한양대인 것 같은데. 어디가?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들어오고 여기 1학년이에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저희 밥 약하러. 밥 약속? 네네네. 밥 사주는 선배 어때요? 저! 얘야 얘야. 학교의 장점? 롯데타워. 여기서 롯데타워가 보인다고? 보여요. 학식 그거 먹는 데서. 1학년들 이것도 그 로봇오리 마냥 구라치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저기 보이는데? 그러면 학교의 단점? 네. 계단이 너무 많아. 와. 그 88계단이라고 80몇 개 계단 올라가면 있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수업을. 그 저 뒤쪽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산맥을 한번 타고 넘어가야 있다는 거잖아. 성악설을 믿어요, 성선설을 믿어요? 갑자기 저는 성악설을 믿는데. 너도? 저는 약간 성무성악설이라 해서 약간 사람 바이 사람. 어. 내가 오늘 무슨 과 갈 것 같아? 성악과? 전 오늘 성악과를 갑니다. 아무튼 밥 맛있게 먹고. 네. 어 좋아요. 야, 나 하얀 옷이 나은 것 같아. 다 오르막길이네. 아 이거 오르막길. 그래서 나 어딘데? 이거? 너무 싸게 구네. 저게 진짜 빠른 길이야. 진짜 빠른 길이야. 음악관 어떻게 가요? 아 올라가요. 올라가요? 어 글씨다. 한양. 여기 한양 써 있고 이거 뭐 약국이라 써 있는 거야? 아 애국이라 써 있는 거구나. 하필 씨 빨강이랑 파랑인 거 알아? 야, 빨강으로 올라가야 돼요. 파랑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 빨강 거야. 파랑이 엄마. 아
환영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군요. 저는 반반 가겠습니다. 중립을 지킬게요. 반대! 난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어. 나 지금 정확히 반반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까지는 절대로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지 않습니다. 저 지금 반반 올라가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요. 잠깐만, 마지막에 내가 무슨 색으로 올라왔어? 아, 힘들어. 이거 노래 되겠어? 이거 올라와서? 내가 성악가처럼 생긴 사람 찾아볼게. 어? 성악가래. 나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저 올라와서 노래 돼요? 안 돼요. 그거 봐. 이쪽이 빨라요? 저쪽이 빨라요? 둘 다 힘든데 저희 여기 엘리베이터가 생겨가지고.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이제 수업 들어? 네, 갔다가 음대 가서 가려고 연습하러. 연습하러? 성악과를 간 이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계속 하긴 했는데 어머니도 성악을 전공하시기도 했고. 아, 어머니가 성악을 전공했어요? 네. 혹시 조씨? 아닙니다. 특기가 뭐예요? 저 소프라노. 소프라노? 보여줘. 저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보인다. 아니, 왜 이렇게 구석에 숨어있는 거죠? 음악관? 야, 이거 상황이 좋지 않아. 수상네요. 여러분, 이 성악 그 세계적인 콩쿨이나 거대한 콩쿨에서 1등을 하면 군대가 면제가 됩니다. 몰랐죠? 그럼 제 20등은 면제실까요? 면제일걸요? 1등이 면제라 했어요. 여기 내 우리 군대 같이 보낸 친구들 있나? 잠깐만. 아, 생각해보니까 1등 했으면은 군대에서 만날 일이 없었잖아, 내가. 방음문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아까 딱 들어오는데 교수님 목소리가 되게 멋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다른 성악하시는 교수님에 비해서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원래는. 그럼 목소리 자체가 멋있으신 겁니다, 교수님. 그럴 수 있죠. 감사합니다. 아니, 교수님, 그 콩쿨 1등을 하면 군대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대.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콩쿨 협회 페더레이션에 들어 있어서 한국 기준으로 인정해 주는 국제 콩쿨을 2위 이상 했을 때. 그럼 학생 중에 있었습니까? 많죠. 아, 그래요? 네. 그 이재웅 씨라고 저기 있던. 갔다 와서 1등을. 학생들이 졸업하면 보통 어떻게 진로가 가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학을 나가는 친구들이 많고요. 네. 콩쿨도 참가하고 극장 오디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극장에 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오늘 그럼 제가 받는 수업들이 뭐뭐 있습니까? 네. 오늘은 저희 학교에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고성현 교수님. 고성현 교수님 아시죠? 고성현 선생님은 바리톤에서 정말 저조차도 가곡을 알고 있습니다. 그 노래 들어요. 시간의 기대. 맞습니다. 이름도 정확. 제가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곡을. 고성현 교수님이 오늘 마스터 클래스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와, 너무 영광인데요, 그러면? 네. 또 무대 예술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오페라의 네. 내용을 알고 다 배우는 그런 수업이 있고 아마 좋은 네. 수업이 되실 거예요. 와, 진짜 영광스러운 수업을 받는군요. 네. 교수님, 그 오늘 일일 등록금입니다.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여기 저 롯데타워 보입니까, 교수님? 롯데타워 볼까요? 보일 것 같은데? 진짜였구나. 아, 전 지금까지 학생들이 저를 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여요, 보일 것 같은데? 잠실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 여기서는 안 보이고. 역시. 여러분, 고성현 선생님을 아십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본다는 건 영광이에요, 진짜로. 바로 쏠까요? 점심부터 먹을게요. 좋았어! 아, 먹을게요, 씨. 그거 누구랑 먹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와, 넌 진짜 성악 잘할 것 같아. 일단 목이 두꺼워. 오케이, 학식이 맛있다고 들었는데? 맛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점심시간이니까. 그럼 우리 뭐 다른 데 어디 먹을 데 있나? 네, 아는 데가 있는데. 좀 키 반 올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올립니다. 점점 더 올라가는 풍미. 이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올림 피자! 근데 여기 되게 운치 있다? 아니 잠깐만, 근데 여기 롯데타워 진짜 보여? 어? 저기 보이지 않아? 어디? 어? 어? 근데 저기 입문만으로 올라가면은 진짜 보여. 어이씨. 어? 신소재 공학관. 교수님. 아니 어떻게 반올림 피자가 이렇게 PPL을 또 주셨대? 신메뉴 나왔습니다. 아, 신메뉴. 짜란. 야 이거 이거는 뭐 이게 이건 무슨 1인분으로 나온 반올림 포켓이라고. 우와. 아~ 반올림 포켓. 오 얘 되게 근데 먹기 좋게 잘 만들어져 있네. 이거 왠지 왠지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먹으라고 하는 느낌 같지 않아? 반? 우와. 어 올림. 오. 먹어보자. 먹어 먹어. 네. 응. 어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냐? 진짜 맛있다. 이게 되게 감자와 베이컨의 조화가 아주 레콘디 따르모니아. 뭐라고? 레콘디 따르모니아. 레콘디 따르모니아. 뉴욕 갔다 왔어? 방심례지. 와. 아니 이거 말고 이게 다 이 피자도 신제품이래. 짜잔. 레드 올림 고구마. 이거 말이야. 달콤한 고구마 무스와 고구마 불로 매콤한 페퍼론치노와 칠리 소스가 가미되어 있는 아주 굉장한 맛이군. 아 근데 되게 목마르다. 우리 뭐 마실 거 없네. 콜라 콜라. 따로 물. 왜? 니네 콜라 안 먹어? 노래하기 전 콜라 못 마셔가지고. 왜? 트름 나와? 목에 마찰이 생겨가지고 잘 안 먹어요. 탄산 음료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빨간 음식 이런 거 안 먹는 사람도 많고. 그래? 너도? 나는 그냥 다 먹어. 그럴 것 같아. 누구나 다 먹고 싶은 맛. 맵단 맵단으로 맛을 올림. 반올림? 피자! 와우. 전공병 같은 거 있어? 내가 방금 이 얘기 들었을 때는 전공병 꽤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삐끗하면은 목이 쉽게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목을 최대한 아끼려고. 나는 이제 이런 거를 드려요. 프로폴리스? 어, 프로폴리스. 어. 하루에 꼭 두 번씩 3회 딱 뿌려줘. 또 맛없어. 뭐야 이거. 보통 다 반응이 이래. 어. 목 푸는 걸로 기싸움 같은 거 안 해? 완전 하지. 완전 해. 한번 보여줘봐. 아예 다른 그립감. 배고파. 반올림 포켓. 성악과만의 문화 같은 거 있어? 신입생 환영이나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어. 아. 건배를 할 때 하는 노래가 있어. 빈 채로! 이래? 해봐! 자자 자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야, 니네랑은 평생 술 먹을 일 없겠다. 다음 수업 뭐야? 마스터 클래스? 마스터 클래스가 뭐냐면은 공개 레슨 같은 건데 보면서 이제 발성적으로나 음악적으로 가져가래 되지. 가져가라. 입법 전술을 이제 다 해줘. 맞아. 청강 레슨이 진짜 중요해. 형이구나. 어, 교수님! 교수님! 아이고! 아니! 어, 교수님! 아, 예. 교수님! 예. 아, 아, 예. 교수님! 잠깐만!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된다. 잘 지내셨어요, 교수님? 어, 예. 요즘 상황은 어떠십니까? 약간 좀 상황이 다른 향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 한양대 슈퍼스타. 아니,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교수님. 오늘도 그러면 수업하고 계셨어요? 어, 아닙니다. 오늘은 마침 수업이 없는 편이라서.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그냥 저기 창섭이 형만 그리워하면서 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형이에요, 교수님? 아니, 그거 부끄러워. 성악 노래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실까요, 교수님? 굉장히 많죠. 청산의 살이었다. 오, 청산의. 한번 불러주세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전혀 지금 팬덤이 끊긴 상태라서. 예. 성악가로 그럼 삼행시라도 한번. 성. 자. 성. 잠시. 그러면 친구들한테 신소재로 시켜보겠습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신. 신비한 나라의 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 재미없다. 이제 성악과 성. 성. 애들 과제가 이만큼 힘들어요. 뭐야? 공연장인가? 와 방음장. 에? 와 뭐야? 와. 자리로. 너 뭐야? 너 왜 회사원 됐어? 나 오늘 발표야. 아 일단 어 오케이. 오 안녕하세요. 네. 아 뭔가 근데 왠지 이렇게 셋이 발표하는 것 같은데? 어. 발표할 때 이렇게 입어야 돼? 격식을 딱 갖추고? 마스터클래스라는 걸 할 때는 최대한 무대와 비슷한 격식을 좀 갖추고. 그 다시 한 번 터지 않아? 어, 멋있어 보이려고. 어? 너 어디서 봤는데? 어? 나 여자친구야. 아유, 안녕하세요. 연예인이 연예인. 아 근데 밖에서 한 5분 기다리는 동안 전체를 보는데도 아직 꽃이 안 폈더라. 왜 그렇대? 교수님이 꽃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야! 아, 네, 좋았어. 우리 오늘 뭐 하는 거지? 노래하는 거지? 우리가 발성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내추럴한 소리를 거의 잊어버린단다. 어린아이들 흥해! 이래. 이제 어른 되잖아. 흥해! 이래. 그러니까 내추럴을 찾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발성기관이라는 게 있잖아. 마스크라, 배도, 그다음에 입술, 혀, 메타 이런 발음 기관을 이용해서 이 내추럴한 소리를 연결해줬을 때 발음이 통합. 그랬을 때 이 작은 홀이요, 세종문화회관이요, 아레나 리베르나요 다 들려. 말을 길게 하지 말고 자, 1번 타자 나와서 한번 해보자. 누구냐? 미오빠 비노가루. 미오빠 비노가루. 해봅시다. 일단 들어봅시다. 명대사 너도 끝나고 5초 쓰니까 알았지? 어, 다 좋고
보는 사람들이 노래가 들리는 것도 좋은데 그림이 보이게 꼭 춤이 들어간다고 노래 오미오바피 오미오바피 로카로 이런 느낌 이야 쉽게 설명을 잘해주시네 온몸으로 피워주시네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그래 그 다음 누가 해볼까 옷이 좀 작다 그래도 아까 뭐 해볼 거야? 디마이나크트 보겠습니다 디마이나크트 그러니까 브라운 씨가 그렇게 큰맘 여인이 있었잖아 클라라 슈만 그 사랑의 노래를 전달하는 노래인데 5월 밤 좋아 기다렸다. 그래요. 오늘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 너무 좋죠. 우리 정과자 출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아, 저 교수님 노래 시간에 기대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그 목 상태가 상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 폴립이 생겨서 예.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제가 중간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와. 에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쪽 언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변해버린 그대 모습
지켜야 하는 이 시간을 기대 다음 수업 바로 가야 돼요, 우리. 갑시다. 전동어 수업 안 합창실. 반갑다, 친구들아. 반가워. 안녕. 수업 어떻게 해? 어떤 방식으로 해? 보통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시면 이제 무대에서 서가지고. 무대가 어디? 오, 야, 옷 또 왔네? 써있지 마, 나. 옷이 자연스러워졌구나. 나 입고 왔어. 어, 뭐야? 니네 뭐야? 넌 파트가 어디야? 소프라노. 넌? 나도 소프라노. 넌? 나도 소프라노. 그 옆에도 소프라노? 야, 그 뭐냐, 저기 뭐야. 술 먹을 때 다 알아? 한번 해줘. 다 동시에 다 진행되는지. 이렇게 들으니까 또 다르네. 아까 너네 셋이 부를 때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어. 모차르트 오페라에서 앙상블 하는 거를 이제 오늘 이어서 할게요. 오페라를 보면 아리아가 있고 앙상블이 있죠. 우리 이 시간에는 아리아들은 이제 너무들 잘하고 있으니까 앙상블만 하는데 아리아와 앙상블의 차이가 뭘까?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리아는 부담스러워. 그렇지. 앙상블은 이제 여럿이죠. 자식. 앙상블에는 그래서 둘이 하는 거, 셋이 하는 거, 배역이 전체 같이 하는 그런 앙상블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모차르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대본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로렌조 다 폰테. 그치? 그래서 다 폰테의 3부작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 피가로의 결혼, 그 다음에 돈조반니, 그 다음에 꼬집판투떼. 오늘은 돈조반니 이중창을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돈조반니? 너 나한테 돈조반니? 정원이하고 해명이 나오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는 앙상블인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일단 평범한 농부 커플 체를리나와 마제또가 이제 약혼식을 올리고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조반니가 그 모습을 보고 체를리나한테 반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체를리나를 욕하는. 욕하지. 그래서 요 앙상블 전에 있는 레치타티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너무 예쁘다. 너하고 결혼을 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앙상블입니다. 한번 먼저 들어보자. 라치다렘 라마노 라미리라이리시 부끄러워 Felice versare ma può burlarmi ancor 웬만한 노래 다 잘하는구나 Io cangerò tua sorte Questo non son più forte Non son più forte Non son più forte Vieni, vieni Andiamo, mio bene, andiamo Le pene a ristorar D'un innocente amor번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잘하다니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교수님 저 할 말이 많습니다.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뮤지컬 무대를 서본 저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넌 그저 멈춰 있었어. 라이크 도라루방 마냥.
일단 오페라에서는 음악적으로 먼저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동선을 들어가요. 잘했어. 훌륭해. 이제는 그 작곡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제들리나는 어떤 사람일까, 해명아? 지조가 없는 것 같아. 그래, 내 생각에도 그래. 지조가 있다기보다는 같이 가자 그러니까 조금 궁금한 호기심도 생기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반음을 이용해가지고 써놨다는 거. 야, 이거는 화성학계 어느 정도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이해하기 어렵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대함에서는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조금 더 은밀해지지 않겠어? 은밀해지고 조금 더 친밀해질 것 같아. 교수님, 전 개인적으로 실제로 가까이 붙어있길 바랍니다. 아, 저도 더 붙었으면 좋겠어. 나도 조금 더 붙었으면 좋겠어. 둘? 안디요! 안디요, 안디요, 미오베드 아리스토라르 베드 안디옴. 안디옴. 그럼 우리 피가로의 결혼 한번 해볼까요? 이 피가로의 결혼은 확실한 원작이 있지. 프랑스의 작가 보마르쉐가 쓴 3부작. 어떤 장면인지 먼저 한번 얘기를 해줘볼까? 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백작이 자기 하인 피가로의 수잣날을 꼬시는 장면인데요. 불륜 시리즈 같아. 그러되 이렇게 피노라 사람이란 구일 것이 이렇게 그러되 사람이란 구일 것이 신요르 라도 나뇨라 대보디 딜디시 투엄 구인 자르딘 베라이 세피아체 오도 너도 미망게로 베라이 시 망게라이 노 구에 베라이 노 시 시 뷰체 보이 베로 베라이. 여러분들이 뭐를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그 내면의 상태가 그 음악적인 선율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맨 처음에는 단조로 시작을 해요. 그치? 그 수잣나가 자기한테 넘어오는 거를 느끼고 나서부터 어떻게 바뀌지? 되게 기쁜 거 한 이에 차서 장조로 나와. 기쁨으로 가득 찬 것처럼 조금만 더 이렇게 꽃피듯이 피어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거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다정한데 그렇지 못한 연주 실력. 성악과에 다녔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재밌는 수업들이 많았어요. 고성현 선생님을 이렇게 직접 실물로 뵈니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어떤 이 무대에서 이 음악별로 가사별로 어떤 감정을 전달하거나 이런 어떤 연출적인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에 남는 게 뭐였어요? 5초 센까. 이게 진짜 제일 기억에 남아요. 맞거든요. 내가 노래만 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을 이렇게 휘감아서 집중시키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초 센가 아주 굉장했습니다. 근데 아까 상황이 안 좋은 김현우 교수님이 카톡을 계속 작가님한테 보내고 있어요. 뭐라고요? 삼행시를. 우와, 교수님. 성악과인데 가로 생각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응대해주세요. 성공한 악당은 가련하게 생각된다. 네, 오늘 그 성악 이행시를. 오케이.
갈게요. 성. 성악은 몸이 악기다. 5초 센가. 중대 발표예요. 뭐야? 불안하게. 맨날 이 중대 발표 난들 불안해요. 다음 주에 중대 봐요. 아,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네. 저희가 매번 50만, 100만 때 공약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곧 150만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150만 공약을 걸까 하는데 지금 몇 만인가요? 제가 129만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 뭐가 좋을지. 왜 뭘 보고 싶어 할까? 뭐 맨날 짱구 굴려봐도 나 공군 가길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공군에는 뭐 낙하산 타고 떨어져가지고 섬에서 생존하는 것도 있대요. 오케이, 콜. 150만이 되면 공군에 제재 재입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알림 꺼주시고, 싫어요?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흑석, 중앙대 입구역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중앙대입니다. 네. 오늘 학과는 시기적인 거를 맞춰줍니다. 시기적인 거? 뉴스에서 가장 핫한 총선? 네, 정치외교학과. 과장, 제발.